나락도 락이다. 나 우주공간 플러스 통학 1시간 30분. 네 시간 동안 뭐 합니까? 어 그럼 성현님 월요일 날 공강기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짜라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2년제에 따라 휴학한 사이 3년제가 되어버린 학교를 아직도 다니고 있는 그 녀석 17학번의 화석 난쟁이 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 시즌이면 제가 또 늘상 하는 컨텐츠가 있죠. 최근에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알고리즘 옛날 영상이 하나가 또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2년 전 2021년 3월 13일 날 올렸던 이 대학생들은 전생의 대역죄인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대학교 시간표 이상형 월드컵 영상이 갑자기 뜨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또 이제 한번 시청자 참여형 받아가지고 누가 개망했냐 대회 열면 개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웃음 기준은 제 웃음 그리고 얼마나 특이한가 얼마나 힘든가 요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제가 심사해서 한 2명 정도에서 3명 정도로 뽑을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게시물부터 쭉쭉쭉 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코말랑님 거부터. 이야 기가 막힙니다. 박수. 자 화요일날 와 아침 9시 12개 수업을 막 들어요. 4시간 동안 뭐합니까? 박수. 어 그럼 성현님 월요일날 공강기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짜라란. 30분 수업을 들으러? 4시 수업이 있대요. 혹시 야간 대학을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신 건지. 자 다음 게시물. 뭐야 모션 미디어 워크샵 웹툰 컨셉 아트. 이거 미디어 과인가 본데 요거 시간표 그렇게 망하진 않.. 아 망했네. 목요일날 3시간 공간. 아 요때 뭐 PC방 가려고 등록 PC방 가려고 하셨나보다 저때 3시간 동안. 그러면 수요일날 공강 있으니까 개꿀 아닌가요? 아우 나빠요. 이거 수업 하나 들으러 수요일날 저기 등교를 해야 된다고? 1시간 수업을 듣기 위해 3시간 통학하는 당신의 열정. 박수.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요일날 정확히 저렇게 교양 한 과목 때문에 왕복을 2시간만 통학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버렸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결석 4번 찍고 바로 F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복학하면 기절학기 들어야 돼요. 너넨 그러지 마. 너네는 제발 그러지 마. 알겠지? 햇 F 받아서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 듣는다. 야! 근로까지 같이 들어간 거구나. 야 시간 미친 거야? 야 근로 존나 빡빡하게 짰다. 근데 그 하나 중에 점심시간 다 있네. 금요일은 점심시간 뭐 근로 때 주겠죠? 사실 근로 떼고 보면 시간표가 나쁘진 않다고는 말씀드리는데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호학과 장애 시간표? 간호학과 빡세지 않아? 와우 숨이 막히긴 하나? 웃기진 않는다. 4학년이면 요 정도면 사고예요? 아 요건 이제 간호학과 기준으로 대형 사고가 난 거군요. 나의 딩 시간표. 오 아니 야 요정도면은 좋은데? 정전기관 존버로 성공했지. 푸키 부럽지. 야 비틱이다. 아 비틱하려고. 와 목금공강? 야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진짜 망한 시간표입니다. 뭐? 네 그렇습니다. 시간표는 망하지 않는데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 군대 간다고? 4월 입대래. 1년 6개월이잖아. 그럼 25년 10월에 오겠네? 아 저 진짜 여러분들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절반도 안 지나갔는데 25년도 10월이 오나요? 아 나 진짜 궁금해서. 자 다음 어느 한 새내기의 시간표. 오 뭐야 난자 시간표를 왜 이따구로 짜셨어요?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목요일날은 공강이 띠용띠용 있는데? 그러게 공강도 없어. 쉬는 날이 없네. 금요일도 학교를 나가야 돼. 심지어 10시 반에 오후라면은 전날에 술이라도 먹겠는데 술도 못 먹겠는데? 6시간 공강 들어본 적 있는가? 와 여러분들 우주공강을 넘어서서 블랙홀 공강 등장했습니다. 나락도 락이다. 와 벌써 설레. 어딜까? 여길까? 6시간이면 그냥 대시라고 학교 자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6시간이면은 도저히 그냥 애들끼리 엠빵 해가지고 못해 대시라세. 내가 봤을 때 그게 맞아. 나 월요일날 공강인 줄 알았어. 여기까지만 보고 아 그럼 화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우주공강이 있겠구나 하고 방심하고 내렸거든요. 와 월요일날 수업이 있었구나. 화요일날 12시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공강 대실 엠빵 메타. 다음 우주공강 플러스 통학 1시간 30분. 나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렸거든? 심지어 화수목금 1교시. 와 이거는 금요일 수업을 듣기 위해 6시 30분에 일어 1교시 들으려면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대. 내가 생각해도 이 시간별로 답이 없다. 소크라테스를 닮은 친구가 수공강? 금공강? 저도 하고 싶어요. 개추. 아 이거 개추.
교양 하나도 못 잡은 새내기. 16학점 이상 들어야 다마키 더 들었는데 16학점도 못 잤어. 잡은 것도 상태가 왜 있구라. 어 괜찮은데? 근데 괜찮은 뭐예요? 다마키 수업을 못 듣는데. 야 이거는 학교 날먹이네. 등록금 가성비 핫하지. 아 등록금 가성비 존나 안 나오네. 자 6.0의 평범한 시간표. 엄청나게 망한 실패는 아니지만 올려고 보고 싶어서 참가합니다. 얘들아 비팅 남았다. 비팅 받아라. 저도 화요일 22시까지 수업. 어? 10시까지 있다고 수업이? 3시부터? 7시가? 예? 야간대학이 아니래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올크랬지만 망했어요. 올크랬 어떻게 망? 어? 올클도 했고 육각점 들여서 뭐가 망했냐고요? 아이 대학교 5학년까지 다닌다고요? 친구들은 좁혔는데 나는 못한다니까. 야 뭐 학점 더 못 들어? 아니 육학점밖에 원래 못 들어? 진짜 초과할게 이렇게 되면? 육학점 약 400만원 내고 다니기 크크. 아니 왜? 보통 한 400만원 하니까 한 과목이 200만원. 아 대학교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월수금 공강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저렇게 비워봐도 17학번 채웠고 전공세의 교양색이 아름다운 시간표. 존나 깔끔하다. 월수금 공강이 이렇게 탁탁? 주 2일째? 비트질하러 가오는 거 존나 웃기네. 저거는 치킨 뜯어내야 돼. 오히려 이 사람은 치킨을 내야 된다. 영상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공님 치킨 하나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망한 건 모르겠고 빡센 건 잘 있어요. 오! 치대 본과입니다. 근로 알바 교양업 모두 없이 순수 전공 이런 시간표. 와 아. 이거 수업 어떻게 됐냐. 토 나온다 진짜. 와 개빡빡하다. 심지어 과제 존내 많을 거 아니야 치대면. 플란트 공짜로 해주세요. 월요일만 버티면 돼. 아 월요일에 다 몰빵했네. 9시부터 5시 반까지네. 금공강이 있잖아. 금공강이 최고라니까. 술 먹으면서 놀 수 있고. 바둑판. 이것도 뭐냐? 어떻게 빈대가 많아? 여백임이야? QR코드야? 이렇게 하면 이직되지 않을까요? 대학생활 빡세네요.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여태까지 멀쩡한 시간표가 얼마 없어서 그 중에 제일 웃긴 것만 올려봅니다. 넥스트 레벨. 넥스트 레벨. 테트리스 하는 느낌. 12학점. 누가 축견 그렸냐? 누가 판매 보고 축견 그렸냐? 마방진 그렸냐? 이번 학기도 망했는데요. 그냥 뛰어내리겠습니다. 작품표, 느낌표, 물음표. 이번 학기라고 합니다. 주먹 자국 아니야? 집 벽 보면은 가벽으로 세워진데 주먹으로 세게 한 대 치면은 딱 저렇게 부러지거든요? 혹시 미대신가요? 시간표로 예술 작품을 만드네요. 검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주먹 랄프네. 뒤늦게 발견한 화상의 개망 시간표. 어우 야 뭐야. 야 한눈이 안 돌아와. 시간표가 어떻게 이렇게 한눈이 안 들어오는 시간표지? 그러니까 최대 멀리. 아 교수님들 수업이 한눈이 안 들어와요 이 표현이군요. 시간표로 빗대 보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2024년 개망한 시간표 대회 누가 더 망했나. 우승자 3명을 뽑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공강 부문의 명원자의 우주공강. 아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현생 된 부문 올크랬지만 망했어요. 한 과목이 200만원 부문. 자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디자인 부문의 주먹왕 랄프. 랄프님은 유학생인데 치킨 어떻게 드리냐고? 어 그러네. 한국 오셔서 드시지 않을까? 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2024년배 개막한 시간표 대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유바!